자, GS 글로벌의 대안주로 두 가지 바로 하나씩 종목을 주었는데요. 일단 종합상사 중에 안정적인 성장성을 받쳐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LX 인터내셔널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원자재 수입처가 이제 다변화될 것인데 이것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팬오션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과연 LX 인터내셔널과 팬오션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 이렇게 하나씩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볼까요?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LX 인터내셔널이고요. LX 인터내셔널. 네, 저도부터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많이 올랐는데 근데요? 오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꾸준한 상승 패턴은 계속 이어지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냥 우리나라 대표 상사다, 종합상사다라고 네. 바라보고 그쵸.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에너지 팜 관련된 쪽이 매출의 한 11%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석탄, 석유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또 생활자원 솔루션, 그러니까 즉 화학, 헬스케어, 뭐 전자부품 관련된 그 밖에 나머지의 어떤 사업 부분들이 한 45% 차지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물류 쪽인 것 같은데 이쪽이 나머지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류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잘 아는 예전에 판토스, 라고 하는 네네. 법안도 붙어 있는데 이 판토스가 LG그룹의 모든 물류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LX그룹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이쪽에 요즘 또 물류와 관련된 부분, 운송에 대한 부분들 계속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쵸. 측면 쪽에서 좀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와 함께 산업재 솔루션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중동이나 그리고 또 CIS, 동남아 이런 쪽에서 약간 그 어느 정도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 쪽에서 그를 확보해서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쪽에서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기대가 가장 높은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에너지 팜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또 직접 대몽고 쪽에 어떤 석탄 화공 플랜트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비료 사업 관련된 쪽도 알려지지 않은 쪽이지만 비료 쪽도 여기도 이어간다라는 쪽이고 또 석탄이나 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측면들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부터는 LX 인터내셔널이 트레이딩하는 쪽에서 석탄 쪽이 가장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낮추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물류 쪽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해외 거점을 계속 확대하면서 연간 한 1,500억 가까이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친환경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성과가 좀 더 가시화돼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작년에 실적 좋았고요. 올해도 매출이 한 17조 원대. 그래서 한 6% 이상 증가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6,700억 대. 한 3%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기조인데 시총이 1조 3천억이면 안 비쌉니다. 게다가 주당 순자산 0.64배 또 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턴은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LX 인터내셔널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창희 대표님도 LX 인터내셔널 좋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좋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합상사 대표 기업이고 안정적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뭐 재무 비율 이런 재무 상태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GS 글로벌보다 오히려 LX 인터내셔널 보는 게 좋겠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럼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대안주도 볼까요? 팬오션 주셨네요. 네, 뭐 상사주에 대한 러브콜은 예전부터 많이 보냈었죠. 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랬고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상사 업체들이 강점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GS 글로벌 같은 게 약간 에너지 쪽에 강점을 갖고 있다라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팜, 뭐 철강 트레이딩 쪽에 강점을 갖고 지켜주고 있고 LX 인터내셔널은 옛날 이름이 LG 상사 아니겠습니까? 옛날 LG 상사가 주가가 안 좋았을 때가 석탄 말씀하신 것 석탄 비중이 높아서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 석탄이 효자 그 역할을 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지금 상사주를 그러니까 석탄만 봤을 때 네. 혹은 에너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상사주를 고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운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뭐 자동차로 운송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차로 운송하는 것도 아니고 네. 국가 대 국가의 운송은 다 배로 합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가 뭐 기금이 뭐냐 자동차라든지 혹은 뭐 다른 일반 제품들은 다 컨테이너에 실어 가지고 운송을 해요. 근데 철강석, 뭐 석탄 이런 거는 다 벌크선으로 운송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해운주 중에서도 펜오션을 선정한 이유는 벌크선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운송을 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멘트 업체 최근에 유연탄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유연탄의 거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서 수입해야 되잖아요. 러시아는 가까워요. 한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몇백 킬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뭐 다른 데로 간다면 그거에 뭐 10배 그렇죠. 이상의 그렇죠. 거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거리 노선이 된다는 것이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운임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혹은 안정적인 운임 수임료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제 물류 적체가 다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곧 해결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BDI 가격도 저는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펜오션 상당히 작년에도 좋은 실적 보여줬었고 네. 올해도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전 실질적인 수혜가 이런 업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결국엔 수혜를 받는 것은 이런 해운주일 것이다. 펜오션을 그러면서 대안주로 주셨는데 자, 그럼 바로 가격 전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펜오션은 근데 최근에는 주가가 좀 좋지 않게 하락세로 좀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뭐 저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2월달, 3월달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네. 이것이 이제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수급을 보신다라면 뭐 기관들은 뭐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뭐 기관만큼의 매도를 다 소화내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의 매수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 보여준다라면 저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5,900원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1차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언저리 한 8,000원 정도를 잡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펜오션에 대한 가격 전략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LX 인터내셔널도 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네. 올랐는데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월봉상인데요.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다음 박스권 레벨업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쪽에서 여전히 저평가는 발휘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매수권 35,000원대 밑에서 바라보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체로 한 40,000원대 목표가로 보시면서 전저가는 한 31,9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이 주신 종목 상사 종합상사 중에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주는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유창희 대표는 이런 수혜 기업을 잘 선별하자 그러면서 오히려 해운주 펜오션을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GS 글로벌의 대안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